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다섯 인형입니다. 다섯 인형이 윤찬희 선수인데요. 노란색 테란 전 CJ 프로게이머 윤찬희 선수입니다. 윤찬희 몽이죠, 몽. 그리고 화승, 전 화승 프로게이머 박준호 선수인데요. 11시 빨간색 저그입니다. 우선 뭐 두 선수의 프로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CJ의 그 전 프로죠. CJ 전 프로 윤찬희 선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찬희 선수. 자, 윤찬희 선수 보면은 72전 46승 27패 63% 저그전 승률이 16승 3패 연보성이랑 비슷해요. 84%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찬희. 어마어마한 전적이에요. 자, 윤찬희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테란전 15승 9패 그리고 프로토스 15승 15패 50% 승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박준호 선수입니다. 박준호 선수 여기 보시면 김숙과 까치발까지 하고 있는 박준호 그 선수의 까치발 뒤에 레드카페 이거 옮겨놓은 거를 저 PP 걸리네요. 자, 지금 갑자기 윤찬희 선수의 PP가 걸렸는데요. 자, 지금 프로필을 보고 있는데 윤찬희 선수가 갑자기 PP를 걸었습니다. 뭐 갑자기 PP를 건 거는 분명 뭐 이유가 있겠죠. PP를 건 거는. 자, 우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어제 그 김윤중 선수와 연본 선수가 이제 4강에 올라가 있고 지금 뭐 이 두 선수. 자,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11시 빨간색 저그가 박준호 선수입니다. 7차 시즌 전 우승자 박준호. 뭐 저그의 그 아프리카의 뭐 이재동 유일하게 진짜 저그 유저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뭐 요즘 또 이몽규 선수가 뜨곤 있지만 아직 그 이몽규 선수가 안정감이라는 게 없다면은 박준호는 안전하면서도 승리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어쨌든 SC방이 올라오고 있고 11시 앞마당 쪽 12도로 앞마당으로 무난하게 시작하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이번 게임이 끝나고 나서 8강의 D조 경기는 최우선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이벤트 슈퍼매치 이벤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SC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여러분 들어가는 게 또 내려오고 있어요. 자, 소닉님 엄마가 맨날 소닉님 나오면 기뻐하세요.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5시 매너요 스티강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란기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내려오는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정찰이 아직 테란이 정찰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고 그러면서 12도로 앞마당 무난히 가져가는데 이제 정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그는 자 본인 쪽 한번 쏙 보고 드론을 지금 빼고 있어요 지금. 빼고 있는 상황. 쓰레이처리 플레이. 자, 박준호 쓰레이처리입니다. 쓰레이처리. 쓰레이처리 플레이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뭐 메롱 야고르징 배우분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소닉님 오늘 저녁에 매운탕 먹다가 생선 보고 소닉님 생각났어요 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면서 마련한 게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늘따라 얼굴이 유난히 하얘 보인다 그러는데 얼굴이 하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자, SCV는 자,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모바일이 화질이 제대로 안 나. 마련한 게 악박 들어오죠 벌써. 자, 박준수 윤선수 마련한 게 왔습니다. 자, 박준수 드론 한 기 잡히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빼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마린이 빼야죠. 이 정도 미네랄을 뭐 한 진짜 7초에서 8초 정도 끌어줬다 하더라도 이 마린이 안 잡힌다면 윤찬이가 손해 볼 건 없는데. 자, 근데 마린이 향기가 잘 도망갈 수 있을지 SCV 들어옵니다. 메롱 야고르징스카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고요. 레어테크의 박준호 선수 마린. 자, 이건 잡히겠는데요. 못 돌아가면 손해예요. 마린 향기 올라와서 드론 7초 정도 뺀 거는 사실 약간의 손해예요. 약간의 마린 향기 개인 잡히네요. 자, 여러분들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걸린 분들이 자, 예단 퍼플링께서 여기서 10개 감사하고요. 예, 저도 뭐 롤도 하고 스타트도 보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하는 뭐 도쿄아토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도 한 번씩 해봅니다. 물론 고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 스타 브루드워도 고전 게임이죠. 조인성 입식강이 감사합니다 마린들. 자, 여러분들 저울량기 또 센터에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롤도 합니다. 에, 리그 오브 레전드도 가끔씩 랭게임 하고 그래요. 에,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많이는 안 하고. 스타도 뭐 사실 집에 가서 뭐 그냥 제 거 녹방 보거나 아니면 BJ들 방송 보는 정도지. 에, 스타크래프트 뭐 팀플이라던가 개인전을 뭐 즐기고 그러진 않아요. 에. 자, 여러분 지금 자바들 저원 양이 잡아내고요. 윤찬이 저그전 승률이 80% 넘는 승률인데, 윤찬이가 이번 박준호 선수와의 매치에서도 지금 약간은 빌드를 좀 꼬아요. 약간 본베럭에 바로 원팩에, 자, 원사포트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지금 초반에 어찌됐든 그 박준호 선수에게 이런 빌드를 꼬음으로써 자 스파이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윤찬 선수 자 벌창이 찍어내고 있고요. 아, 근데 약간은 좀 테크트리 자체가 자 빠른 패스 사베를 지금 찍어내려는 것 같은데, 이 패스 사베가 박준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 이런 플레이라는 테란 유저들에게 최근에 그 사베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압박을 잘 주는 그런 박준호 선수의 최근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과연 글쎄요, 윤찬 선수의 이 패스 사베, 자 엔지니어링 베일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러면서 벌처들을 계속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처들을, 자 예능 새내기님께서 3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 뮤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 있으면 빌드가입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알파 게임은 뮤를 하거든요. 뮤. 예, 뮤를 하는데, 예, 뮤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예단 퍼플님 여기서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단 퍼플님 여기서 50개 감사합니다. 자, 벌써 3기. 자, 그럼 털에 돌아가고 있고, 자 사이언스 베슬 한 기를 찍어주고 있어요. 벌처로는 자 뭐 들어가긴 힘들었고요. 예, 아니요, 본섭입니다. 본섭. 소닉님 진짜 스키니진 입은 여자 안 받아준? 그게 뭔 말이에요? 스키니진 입은 여자를 안 받아주냐고요? 자 벌처 3기. 자 미사리스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아 벌처들 3기가 다시 한번 자 들어가려 준비하는데 원성큰 있고요. 지금 원성큰 있습니다. 원성큰 있습니다. 지금 자 벌써 3기가 들어가려는데, 자 주위가 있는데, 예, 굳이 다른 여자 받을 필요가 없죠. 예, 주위가 있는데, 자 이런 뮤탈리스크들이 벌써 2기 왔죠. 지금 자 벌써 2기 왔는데요. 지금 자 뮤탈리스크로 벌처의 시간을, 시선을 끌리면은 이거는 사이언스 벳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유찬이 선수는 아 이런 거에 휘둘리는데요. 박준호, 예, 이거는 좀 5킬까지 벌처 5킬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사베 나오고요. 이미 나와있고 뮤탈이 나오자마자 내려가서 압박을 주는 거하고 벌처의 시간이 한 1분여 가량이 걸린 상황에서 내려가는 뮤탈은 압박 자체가 많이 다르죠. 윤찬이 선수가 왜 저그전 승률을 80%가 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뮤탈리스크들 다시 한번 돌고 있죠. 지금 파렌트 밖에 있고요. 확실히 정명훈 벌처보다가 이거 보니까 답답하네. 야 이 미친년아, 너 5게임 내 V리바 이 미친년아, 이거 왜 보냐 그럼 이 새끼야. 답답하면은 이 개불 하려니 그럼 5게임 내 V리 보면 되지. 불 하려니 비교하고 있어. 자 미탈리스크들 액션 훈구 스티커 감사드리고요. 아 훈구네요, 훈구. 예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히드라리스크 찍어내면서 해철 하나 돌아가고 있고, 자 킨지네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킨지네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위탈리스크들, 자 근데 선수들 우리 그 현재 또 이렇게 소닉팀에서 하는 선수들을 여러분들이 또 시켜서 해주고 그래야 더 진짜,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예전 그 소수파의 1년 전과 지금 1년 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조금씩 발전을 하잖아요. 맞죠? 발전을 안 하면은 뭐 말들을 많이 해도 되는데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예, 발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미탈리스크 돌고 있고요. 연본 선수가 어디 있어요? 아, 뽀덩이 님이 연본, 아, 연본 선수. 예, 반갑습니다. 연본 선수 반갑습니다. 자, 미탈과 럴커들 내려와 있고, 연습중 머신까지 돌리면서. 자 해처리들 이러면서 하이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까지 올라왔는데 저걸린과 히드라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이레디 맞아도 뮤탈리스크로는 근데 아무것도 못해줬다라는 게 크게 적은 쪽에서 화가 나죠. 아무것도 못해줬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로는
자, SG부가 또 럴커하게 가시가 튀어나오는데 한 대도 안 맞고 7시로 정착하는데, 그렇죠, 뮤탈이 SCV 한 개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도 SCV가 한쪽 정찰까지 가고 있고 7시 정찰까지 확인을 하면서, 자, 이병경 나가는데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사베까지 많이 모인 상태고 굉장히 무서운 한방이에요. 왜냐면 박준호가 그래도 그 기본적인 럴커 저걸링들의 물량이 뿌에 처리해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싸울 만한 거지. 자, 윤천에서 이 나가는 타이밍 정말 좋습니다. 예, 이거 진짜 박준호니까 지금 이 타이밍 이 정도 물량 준비해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뮤탈을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 윤찬이 꽁꽁 묶은 이런 그 한방 병력들 이르디까지 럴커들에게 거속 계속 걸어주고 있고요 지금. 자, 말들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박준호가 얼마큼 잘 달려들어가지고 싸움을 잘 싸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보통 저희가 그 고기 싸움을 먹을 때도 어떻게 싸움을 해먹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사비 하나 끊기고요 지금. 예, 사비 하나 끊깁니다. 사비 하나 끊기고 마린들, 부럽대 마린들 올라가죠. 자, 박준호 럴커 저걸링 많아요. 한번 달려듭니다. 박준호! 자, 달려드는 유차인 선수가 마린을 쫙 펼치고요. 박준호! 야, 근데 럴커가 너무 많은데요. 마린들 다 녹입니다. 야, 이거는 윤찬이가 마린을 잘 펼쳤는데 박준호가 너무나 잘 윤찬이 병력들을 잘 싸먹었어요. 나이트 온라인 오셔서 다시 감사하고요. 야, 박준호가 왜 안정감 있고 왜 박준호 하는지 이 게임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몽규가 날고 기고 있어도 박준호는 박준호거든요. 자, 이러면서 디팔로만 놀라고 있고, 윤찬 선수 84%의 저의전 승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선수인데, 자, 박준호에게 1패하는 것조차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 윤찬이 선수 몽군 선수의 그 여자친구가 또 저랑 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윤찬이 선수가 요즘 게임이 좀 안 된다. 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윤찬이 선수 게임이 안 된다라는 말은, 예, 그것도 한 선수의 실력입니다. 컨디션 조절도 선수의 실력이기 때문에 윤찬이 선수가 좀 더 이런 부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 컨디션 조절도 해가면서 이번 주에 또 그 아이템 베이스 소니 8차 사리 그 16강 D조가 있지 않습니까? 윤찬이, 자, 마린들 탱크들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방 많아요 지금. 많아요. 자, 병력들 도는데 스커지까지 걸린 멀거를. 자, 이런 지금 파베스가 마린들 있는데 감사 않습니다. 감사 않아요. 자, 병력들 위에 갔던 병력들 다시 빼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시선이 끌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또 이병경 막을 생각하면 저그는 디팔로 나왔죠. 예. 아, 쌉에 또 끊기는 모습이었고요. 한기 지금 스커지에. 아, 이거는 저걸링과 럴커 들어갈 생각도 아니고 그냥 한번 돌리는 용이었는데 시간은 충분히 잘 끊어줬다라는 거죠. 예, 잘 끊어줬습니다. 그래도 윤찬호가 세시멀티를 가져가는데 커맨드 짓고 있는 SGV를 아드레날린 된 저걸링 잡죠. 이건 잡죠. 7시 멀티 완성되어 있는 박준호 선수. 하지만 7시로 바로 견제를 가는 모습은 좋아요. 자, 저걸 놓은 거 파벤과 마린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일부의 마린들과 탱크들은 올라가고 일부의 마린, 아, 사베들은 자, 7시로 안 가고 일로 돌아갑니다. 일로. 근데 지금 테라명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이거 저걸링을 얻을 거야. 아, 박준호 사베 끊겨요. 유찬이 사베 한기. 자, 사베 한기 끊기고요. 네, 탱크한기까지 잡아줍니다. 아, 저걸링이 방역됐기 때문에 마린들 뭐 스스로 패고 있죠 그냥. 예. 자, 마린들 매직들까지 다 끊어주고요. 자, 유찬이가 지금 6시 멀티를 가져가긴 했는데 불안한 멀티가 됐고, 저그는 이러면서 챔버 하나 돌아가고 있고, 예, 뭐 저그가 지금 럴커 저글링 디팔로로 6시 멀티에 한 번 더, 예,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3시 멀티를 지금, 예, 아, 시도를 시켰다라는 거죠 윤찬이. 자, 6시 멀티 마린들 올라오는데 역대 없으면요. 자, 마베카 마린들 7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병력들. 많이 옵니다. 와요, 지금 많아요 지금. 마인에 터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다크 서버. 네, 유찬이 완전히 꽁꽁 묶였어요. 네, 운영에 있어 박준호 선수의 이 깔끔한 경기력이 지금 첫 게임을 완전히 그 압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미 네, 박준호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윤찬희 선수가 사실 중후반 운영을 굉장히 잘해요. 예, 메카닉의 전환이라든가 메카닉 나오는 병력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런 벌처 플레이로 잘하고 그런 선수인데 아예 자원줄 자체를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셋이 멀티가 완성될 때쯤에 저글링들이 압박을 갖고 그 다음 럴코를 완전 버로해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 내게끔 예, 이런 그 박준 선수의 빠른 멀티 견제 자체가 윤찬희 선수의 지금 힘을 못 내게 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찬희 선수가 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돼지는 무언가를 먹어야 예, 계속 그 움직일 수가 있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힘을 얻게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윤찬희 선수의 이런 그 자원 자체를 못 먹게 한다라는 자체가 지금은 예, 압박을 지금 완전히 주고 있는 거죠. 박준호가 아 넓은 단호가요. 근데 이거는 네 이건 단호가요. 이쪽 사이언스 배슬이 4개나 있습니다. 자, 뭔가 멀쳐들 아프리카 하질 왜 AC드로 했냐. 소닉 더 못생겨 보이게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들. AC드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나요? AC드로 나와요? 모바일로? 아 잠깐 보겠습니다. 아 씨바! 아, 역시 티크상 뿌리면서 럴코와 지금 저울도 올라오죠. 티발러 사베! 아 사베 끊어주세요. 자 티발러까지 옵니다. 네, 아 6시까지 압박당하는 유찬이 벌처로 그래도 들어오는 재미를 보고 있지만 네, 이건 별 의미 없는 재미예요. 6시가 깨져버리면은 유찬이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럴커와 네, 이 저글링의 스컬러까지 탱크 4개입니다 지금. 아, 그래도 벌처로 끝까지 자 끝까지 지금 최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체라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배슬이 네, 지금 또 뭐 시야를 네, 확보를 하면서 럴까지 했는데 아 드랍킥도 플래그까지 맞았고요. 네, 병력들조차도 지금은 자 어찌됐든 뭐 테란 입장에서는 앞마당이 자원이 없고 3시 쪽 멀티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걸링이 또 확인하고 네, 지금 윤찬희 선수 나름 골리앗과 탱크들을 12시로 올라가는데 저걸링과 럴커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자 이거는 뭐 정말로 테란 입장에서는 네, 안됐든 럴커와 저걸링들 자 럴커를 걸어 하면은 아 유찬이 힘들어요. 네. 계속 그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고 자 주의스코 50개 감사합니다. 자 드랍식 갔다가 지금 에너지 1남긴 채로 돌아오고 있죠. 윤찬 선수 그래도 3시 벌티까지 다시 먹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박준호 선수가 드랍업까지 됐어요. 예. 이제는 박준호의 드랍업까지 됐을 겁니다. 지금 소급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드랍업이 되면 더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형이님 오세요. 10개 감사하고요. 후회전의 공부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예, 주위가 스티커 50개 쏘면서, 예, 캠 내리지 말라고, 50개 동안 캠 내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내리겠습니다. 자, 이쪽 멀티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윤찬이. 자, 이게 뭔가 타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준호. 자, 아직 그 운송업은 안 됐나요? 네, 운송업은 아직 안 됐는데 6시죠? 아, 운송업 됐습니다. 자, 럴커 떨어지는데 이레닛이 안 맞은 럴커이기 때문에 아! 스플래쉬로 데미지로 잡는 네, 유치원에서 이런 센스는 좋았어요. 스플래쉬로 잡는 센스는 자, 스커지 물량 많고요. 자, 방금 전에 스플래쉬로 네, 럴커를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승 내리는데 골리앗으로 그렇지 이런 건 좋아요 인천이. 어 그래도 이런 오버로드 견제 오는 걸 예, 계속 침착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찬이 선수. 자 윤찬이가 그래도 3시와 6시 그리고 1시까지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은 예, 이거 박준호 분위기 다 잡았던 거 지금 윤찬이 선수에게. 아까 제가 말했죠 윤찬이가 중후반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자원줄을 끊는 박준호가 무섭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히려 유채도 조금씩 이득을 취하면서 예, 상대방의 견제 플레이를 막아주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찬이. 자 보는 새끼들이 사베 끌고 한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 사베 안 잡혀야 되는데 자 스커니도 그냥 내려오고요. 아 배럭을 깨냈습니다. 배럭을 깨는데 쓴 거는 약간 오반데요. 강호가 이제 울트라까지 나오고 있죠. 공격 강호. 자, 탱크대 공격 방위럼입니다. 벌써도 공격 방위럼. 아, 못 들어가는데요. 지금 드랍을 준비해서 자, 플레이가 풀리고요. 골리앗에. 자, 플레이도 아직 골리앗들. 네, 하지만 지금 럴파기까지 잡아내고 야 이거는 지금 예 벌창기 있습니다 벌창기 탱크와 골리앗 벌치도 올라와서 정말 또 잡아주고요. 아 전제 플레이를 유채도 계속 막아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9시 멀티까지 예,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울트라리스크 많이 나오죠 지금. 자 이제 모은 자원으로 울트라스크 찍어내면서 어 뭔가 자 킨 한 마리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박준호. 자 마인드의 자원을 던지고 있죠. 자 오브로드는 자 세이 쪽으로 한 번 더 압박을 갑니다. 한 번 더 압박을 가요 지금. 자 고은아 오랜만이다. 자, 이래도 오페라 떨어지면 저걸린다. 떨어지면 병객들 정면으로도 뚫는데요. 자, 박준호 한시라에 완전 뚫려 하고 있고, 세이 쪽도 저걸린데, 온리 저걸린데 내려서 탱크도 올라오는 시간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한반 병객들은 그래도 탱크들 많이 줄이죠. 자, 박준호 이러면서 한시 벌칙까지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한시 벌칙까지. 박준호. 자, 그러면서 지금 터렛도 깨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울트라스크가 두 기가 랭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자 울트라 한 마리 또 잡아줍니다. 이렇게 울트라 한 기. 준호나 뭐 네, 윤채 선수나 미칠 듯한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쳐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울트라스크 스방이 잡아주고 있죠 지금. 아, 근데 SCV들 많이 잡는데요. 이러면서 스커이들 와서 싸매 끊어주고요. 네, 싸매 다 끊어줍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한번 유채수가 드랍십 가는데 드랍십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병력들 벌쳐들은 내립니다. 벌쳐들 내립니다 지금. 저걸링과 히드라들이 자 벌쳐들을 아 드랍시 네 바로 잡히고요 드랍시. 자 저걸링 풀업 저걸링인데요 박준호 선수. 자 저걸링과 럴커들 자 달려드는데 다크선 뿌리고 있고요 지금. 자 플래그도 뿌려지고요. 저걸링과 울트라들이 자 순식간에 테스트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병이 많이 잡고요, 지금. 저걸링과 울트라들은 한쪽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야, 윤찬이가 좀만 더 시간을 끌어보면 좋을 텐데, 예, 이거는 지금 박준수의 압박에 조금은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찬이. 아. 두 선수 역시 테란전 잘하고, 저우전 잘하는 두 선수가 만나니 정말, 예,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죠. 역마인. 자, 지금 영마인보다는 마인이 오히려, 자, 아우,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자, 여러분, 지금 박준호 선수는
7시 라인과 9시 라인을 돌리고 있고, 테라는 두 개의 멀티밖에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병력들이 유치원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박주연수의 이 멀티 돌아가는 양을 막아내기까지 힘들 것 같은데요. 정원인과 울트라 많이 가죠. 자, 박주연 이제는 마무리하러 갑니까? 자, SG 그대로 입고 막아놨고, 자, 정렬 뚫으려고 그러는데 울트라와 저걸린들이 졸업된 저걸린과 울트라입니다. 저걸린들. 자, 달려드는 탱크들이 뒤에 인기 많아, 인기 많이, 많이 있긴 있어요. 공유업에 달려. 또 한 번 못 들어요, 지금. 오브로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세이총 월티 이거 못 지키면은, 윤신 선수도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지금 03의 방역까지 눌려 켜긴 했는데, 자, 이제는 이 드랍에 타 있는 병력들이, 자, 한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브로드가 현재 3기죠. 아, 오브로드가 이제 5기죠, 5기. 자, 병력들 가는데 전리 한 개 또, 커맨드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울트라이스크들도 많이 있어요, 뒷발로 2기, 지금. 자, 저글링들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자, 오브로드. 여기서 벌처들은 현재 공유업의 방위로. 자, 공유업의 방위업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셋이 들어가면은, 경기가, 이거는, 자, 저글링과 울트라들. 자, 들어가죠. 자, 병력 들어갑니다. 울트라 저글링들. 아, 울트라 리스크들이 떨어지고요. 셋이죠. 자, 이거는, 지금 병력들이, SG 폭사 나가고 있고, 또 한 번 SG 폭사 나갑니다. 예, 울트라 리스크들의 물량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 그래도 아홉 쪽에 벌채들이 올라가보지만, 저걸린들이 지켜있고, 다크싸움 안 뿌리나요? 자, 다크싸움 뿌리면은 지금은, 자, 드론 피해 없죠, 박준호. 하지만 드론 피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자, 하지만 지금, 박준호 선수가 한시중 벌트 그냥 커맨드 밑에 처리를 짓고 있고요. 예, 이런 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자, 플래그까지 뿌린 스팔로입니다. 자, 저걸링들이 또 히드라까지 올라와서 벌체들을 잡아주고 있는 박준호인데요, 지금. 사베가 한 개 와서 이레딧을 한 번씩 걸면서 그래도 이레딧, 돈이 많이 터지죠? 자, 두루난 게 1위 거였는데 많이 터집니다, 생각외로. 자, 풀업된 저걸링과 울트라 한 번 더, 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3시와 6시로 윤찬이는 버티고 있습니다. 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자, 매니저들, 세팅창 관리 안 하고 매니저 세팅 할래요, 계속. 자, 저걸링과 울트라들. 자, 여러분, 오브로드 다시 한번 보러 가는데, 지금. 자, 울트라 떨어집니다. 자, 뒷발로 바크서까지 뿌려주고요, 저걸링들. 아, 이거는, 세인쪽 저걸링과 울트라들이, 또 한 번, 자,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이스크. 자, 저걸링들 SG까지 다 잡을 수 있고요, 치니가 나옵니다. 치니 나오면서 1대0으로 유찬 선수가, 아쉽게 지면서 박준호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